안녕하세요, 굽쌀입니다. 오늘은 지금 밥 먹는 거 보이시죠? 오늘은 지금 영상에처럼 구피를 건강하게 키우는 가장 첫 번째 건강한 구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구피를 키우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건강한 구피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구피 뭐 마트나 수족관이나 개인 브리드한테 분양을 받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게 해도 잘 안 돼서 아 나는 구피야 참 인연이 없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구피를 키웠냐, 어떤 환경에 키웠냐, 그리고 구피를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구피가 상당히 잘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피들을 건강한 구피들을 입양하는 게 건강한 구피를 키우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 건강한 구피의 특징, 영상에 보이듯이 엄청나게 활발한 먹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죠. 먹이를 주면 엄청나게 반응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다가가더라도 구피가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달려오는 그런 습성들을 가진 애들이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배가 벌렁한 쉴 새 없이 먹이를 먹는 그런 친구들이 건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 한번 보시면은 구피가 꼬리가 부채꼬리죠. 가장 중요한 게 윗지느러미 도사리라고 하죠. 이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늘꼬리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치어들에 많이 나타나는 습성이지만 성어들 같은 경우에도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충분히 바늘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영을 할 때 꼬리로 자연스럽게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꼬리랑 윗지느러미가 붙어가지고 몸을 흔들어서 수영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사오게 됐을 때는 2-3일 안에 폐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치료가 쉽진 않아요. 뭐 정확한 치료약도 없고 뭐 수질오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환수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나 이런 쪽에 가셔가지고 마트나 수족관 쪽에 가셔서 구피를 구매하는데 저는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마트에서 구피를 구매하는 게 오히려 믿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마트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보시면 구피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파트가 어떻게 나눠져서 어떤 기준을 뽑고 그 직원을 뽑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직원 뽑듯이 뽑고 구피에 대한 간단한 설명할 부분, 뭐 포장하는 방법, 뭐 어떤 재료가 필요한 거에 대한 설명만 듣고 기본적인 물잡이, 물맛댐, pH 뭐 그런 거에 대한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서인 개체들도 많이 보면 배마름병 그리고 꼬리가 찢어진 수질오염에 의한 겁니다. 꼬리가 찢어진 병, 그 다음에 배마름병 등등 여러가지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마트에서의 구매는 반대구요. 수족관도 가서 제가 말씀드린 구피를 측정하는 상태를 보셔서 판단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수족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물고기 카페, 예를 들면은 뭐 홈달이라든지 구피사랑 그리고 대열모 이런 업체들에 가입하시면 분양 정보라든지 구피에 대한 팁 그리고 물고기 이런 분양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장점이 대부분 건강한 개체예요. 건강하게 잘 키워낸 걸 어종 변경을 위해서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 분양을 했을 때는 그런 업체에서 분양 받으시는 게
훨씬 건강한 물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피의 가장 기본은 건강한 구피를 일단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못했었는데, 건강한 구피를 가지고 온다면 환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잦은 환수, 똑같은 온도의 환수, 먹이를 줄 때 요가기를 이왕이면 끄고 주는 점,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끄는 이유는 입자들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개 구피들이 먹지 못한다면 물 오염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팁들만 이용하게 된다면, 건강한 구피라면 사람만 다가오면은 강아지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밥을 달라고 할 겁니다. 구피는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합니다. 몸 그대로 다 나타내는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피들을 건강하게 구매하시려면 여러가지 구피들의 건강한 상태, 먹이 반응 영상들을 보셔서, 아 이놈이 참 건강한 구피구나, 굽살님이 이런 애들을 선택하라고 한 거구나, 뚱뚱하고 이런 구피들을 선택을 하라는 것만 깨닫게 된다면 일단 구피들의 항상 건강하게 키우는 기초를 여기서 다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참 중요한데도 많이 전달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구피의 기본은 건강한 구피에서 시작한다는 점, 요 점은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많은 구피들을 한 번에 키우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일정 어항에 대한 적당한 구피 수가 있습니다. 치어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물잡이를 통해서 물잡이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지 어항 기준했을 때는 5마리 정도, 45큐브, 10마리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건강한 구피를 구매하냐, 건강하지 못한 구피를 구매하냐가 구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거를 구독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굽살입니다.